일을 하다 보면 전화를 못 받게 돼 있어요. 근데 계속 통화 중인 거예요. 왜 저렇게 불안해하지? 왜 그러지? 지급정지가 뭐 걸려있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사람을 계속 압박을 하니까 빨리 그걸 갚아서 해결을 해야 된다는 그 생각밖에 없어요.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. 처음에 왜 나가냐 하니까 은행 직원을 만난다고 하더라고요. 나가서 주지 말고 카메라 있는 데서 줘라. 이불로 유도를 했죠. 정말 이상했어요. 정말. 저런 사람이 은행 직원이야? 이럴 정도로. 이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었고 돈을 건네주는 장면을 보고 느낌이 좀 왔죠. 한 번만 더 확인을 해보자 하고 어디 어느 소속의 누구냐 그리고 명함이라도 좀 달라 이러니까 우리는 돈 심부름 하는 사람이니까 빨리 우리 직원 보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. 실장님 이건 아닌 것 같다. 보이피싱인 것 같다. 신고를 하자. 보이피싱이니까 빨리 와주세요 하고 전화 끊고 그 사람을 잡으려고 했는데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간 거예요. 그래서 계단으로 제가 뛰어 내려가서 그 사람을 잡고 한 5분 정도 끌다 보니까 경찰관이 오셨어요. 무서웠죠, 저도. 그래도 어떻게든 그 사람을 잡아서 내가 확인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정말 모든 국민이 안 당했으면 좋겠어요, 진짜.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조금만 이렇게 봐준다면 그런 피해를 충분히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